반갑습니다. 사실 강릉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서울에서 하고 서정근 전무 뒤에 했으면 조금 더 나을 뻔했는데 박사님 뒤에 해서 또 이거 차분하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손님도 별로 없고 그냥 빨리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급하시다 그러니까 주제는 뭐 LP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사실 그 투자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좁은 의미의 투자 그러니까 돈을 넣고 지분을 취득하는 게 투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무료로 사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라는 게 스타트업인데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또 무료로 돌리고 있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게 투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투자가 너무나 협소하게 금전적 투자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희 디캠프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투자에서 가장 작은 투자까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개발팀, 기업성장팀, 투자팀 그래서 저희는 조류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우리 저 기업성 사업개발팀이 이제 찍세입니다. 찍세. 스타트업 분들 디데이에 올리고 그 디데이에 올렸던 분들을 그 입주를 시켜서 닦아주고 딱세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의미 투자하는 먹세 이렇게 해서 조류생태계가 이렇게 밸류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캠프 투자 철학이 뭐냐 제가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왔는데 우리 철학이 뭐냐 그러니까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뭐 좋은 말만 이렇게 저 이제 그래서 디캠프니까 D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있습니다. 뭐 드림, 데디케이션, 디보션 뭐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거 이상 뭐 저희만 이런 미션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들 좋은 말들 하시니까 좋은 말만 모아봤는데 그 제일 큰 거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어느 분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캠프 다음에 이제 D2 네이버는 안 오셨죠? D2가 있고 이제 D3 D3 주빌린가 뭐 있고 D4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응원하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지원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는 지원할 만한 능량도 없고 멘토링 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업자들을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의 일은 연결하는 우리는 연결의 전문가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4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D3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투자하는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 그러니까 우리 찍세 저기 임세현 팀장이 이제 D-Day에 올라온 팀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좀 진짜 하고 싶은 분야들 그러니까 뭐 딥테크 쪽이나 이공계 쪽 이야기 나오면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 직원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해서 디데이 지난 한 7년 가까이 이제 디데이 출신들 입주 기업들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80%가 인터넷 웹 베이스 관련된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저희 재단의 자본 성격으로 보면 좀 더 롱텀 투자할 수 있고 조금 더 리스크한 쪽으로 가고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디데이 출전팀을 대상으로 직접 투자를 하지만 협력 투자라고 해서 저희가 좀 무식한데 좀 유식한 사람들 이렇게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쪽은 따라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기 쪽에. 그래서 이런 그 창업 생태계 선순환 시키는 게 저희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는 그렇고 그 창업의 어려움은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2년 반 동안 느낀 건 뭐냐면 창업이 힘든 건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창업가에 대한 시선 그 창업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실패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재단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창업의 필요성 우리 한국 사회의 창업이 역동성이 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돈은 이제 출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해야 될 돈은 아닙니다. 리턴해야 될 돈은 아니어서 그 돈이 이제 돈 대부분을 성장금융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돈이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데 성장금융 20년을 줬습니다. 20년을.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남아 있는 조그만 돈으로도 리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그 광범위하고 깊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 금전적 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입주라든지 디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미를 내세울 수 있는 쪽에 저희가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간접 투자는 저희가 지금 성장금융을 포함해서 22개 펀드에 출자를 했고 한 7천억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한 8조 7천억 정도의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세요. 뭐 자신 있으시면 저는 또 이거 선발하는데 전혀 관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우리 팀장이 실장님이 잘 하시는데 잘난 사람들 같아요. 대부분 보니까 D3도 있고 성장도 있고 소풍도 있고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성장금융 가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제 이제 지금 LP 입장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자. 왜냐하면 다행히도 저희는 리턴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근데 물론 이제 좋은 투자에 대한 성과 보수도 없어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역설적이긴 한데 성과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한국 기업이 처음 시작을 해서 BEP가 나오는 게 4년이라고 합니다. 4년 정도. 그리고 IPO까지 11년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펀드 평균 만기가 이제 7년 내지 뭐 8년이 뭐 3년 투자하고 4년을 3년 내지 4년 투자하고 3년에서 4년 회수하고 그래서 청산을 해야 되는 구조라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면 그 VC 심사역들 그 펀드 매니저들 평균 근무 연수를 보면 3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클로 보면 기본적으로 결국 기업 7년 차에 VC 시장이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 시장이 왜곡되어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총계적으로 보면 해석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장금융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14년짜리 펀드 발표되나요? 다음 주에 서정근 전무님이 좋은데 뽑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돈을 많이 푸는 것보다 돈을 널리 넣어주는 게 머추리티 늘려주는 게 결국에는 초기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기자분이 와서 이야기하시길래 100억을 당신인데 10초간 빌려주는 거 하고 100만원 10년간 빌려주는 거 하고 어느가 할래? 그러니까 그래도 10초 받는 100억짜리를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구나 사람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추리티를 얼마만큼 늘릴 거냐. 그러니까 그 머추리티를 늘린다는 게 결국 리스크를 우리가 불확실성을 우리가 따놔야 되는데 한국은 해픈 투비 그 리스크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너무 짧게 가져가는 건 결국 리스크를 따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벤처 투자 펀드 중기부 자료를 가지고 동일 기간에 투자 수익률을 이제 그 벤처 투자랑 주식 시장 지수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 벤처 투자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면서 뭐 브라질 펀드 투자하고 중국 펀드 투자하고 인도네시아 펀드 막 들어갑니다. 그죠? 가보지도 않고 펀드 매니저도 가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는 돈을 그렇게 때려박는데 이쪽 벤처 쪽은 안 와요. 그게 뭘까? 그건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못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시면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불태환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해가 돈 버는 이유가 안 팔려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시는 분들 자꾸 회수 시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 게
그 물론 이제 그전 단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롱텀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 팔리면 돈 법니다. 뭐든지 제대로만 하면.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 보시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모든 수익률과 금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벤처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게 뭐 숫자라고도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내 이 과잉 유동성을 어떻게 그 벤처 시장으로 제도적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부분은 정부 제도 이야기할 필요 없이 VC분들이 좀 반성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잘난 척해서 그런 거예요. 잘난 척. 제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냐, 제가 이게 그겁니다. 뭐냐면 돈은요, 제가 저도 30년 금융생활, 뭐 아이베국계 아이베, 근데 돈은 그냥 도와주는 거지 드라이브가 할 수 절대 없습니다. 지금 뭐 유니콘 그냥 자본에 의해서 시장이 큰 거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게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은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VC 소위 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이 아 마치 막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물고 키웠다라는 말하면 그런 데는 저는 돈 안 줍니다. 돈 회수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아서 그 좋은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서 돈을 번 건데, 아 마치 자기가 키웠다라고. 그리고 뭐 승관이 좋다, 승관 좋을 수 있죠. 근데 승관 좋아가지고 뭐 스트라이크 아웃 다 말 되는데 삼진 아웃도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뀌면 또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를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냐, 창업자를 존경하는 사람이, 그 제가 가끔 술 먹고 이제 1층 5층 올라가면 가끔씩 저를 이제 안고 우세요. 창업자분들이. 저도 참 치열하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내가 세상을 헛살았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진짜 이 시장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LP로서 또는 직접 투자라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업자를 얼마나 귀하게 느낄 거냐, 그리고 그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등 떨어져 줄 수 있을 재단이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리턴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제가 딱 2분 먼저 끝냈어요. 고맙습니다.